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프로입니다. 지난주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다가올 다음 주는 정말 기대가 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있었던 가장 핫 이슈가 7월 3일 날 있었던 공식 블로그에서도 발표를 했었죠. FDA와의 이제 미팅 결과가 가장 큰 이슈였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원했던 결과, 우리가 원했던 방향대로 회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미팅이 순조롭게 끝났죠. 자, 결론적으로 제 신청 서류를 제출하도록 강력히 권고한다라고 FDA가 이제 얘기했다고 하면서 특히 지난번에 우려했었던 이 CMC에 대한 추가적인 지적 사항이 없고 그간에 이제 항서제약에서 보완하고 답변하고 이제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보완할 자료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서류만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되는데 큰 이슈가 바로 이 서류 부분인데요. 이 서류를 클래스 1로 제출하느냐, 클래스 2로 이렇게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에 주가의 향방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클래스 1로 제출이 된다면 정말 큰 상승을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 뭐 확률은 희박하지만 클래스 2로 이제 분류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크게 조정을 받아서 주가가 많이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결과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클래스 1이 나오든 클래스 2가 나오든 어쨌든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고 HLB에 대한 주가는 결국은 크게 상승을 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제 그 과정들이 편안하게 무난히 가느냐 아니면 조금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가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겠죠. 자,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3일 연속 상승이 나왔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급락 직전에 있던 가격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음 주 초반에는 분명히 이 매물대에 있는 주주들에게 묻겠죠. 어떻게 할 건지. 자, 이 매물대에 있는 부분들은 아마 고민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 또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조금 더 끌고 갈지 그리고 여기서 손실을 만회할지 고민을 좀 할 텐데요. 아마 다음 주 초반에 또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갈등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서류 제출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이때까지는 좀 기다려보는 분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급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분명히 손실 만회를 좀 할 생각을 하시면서 매도하는 물량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 주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떤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집을 통해서 물량을 받아간다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견고한 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HLB 주주분들이 좀 더 안심하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고요. 자, 보시면은 개인이 많이 물량을 좀 내놓았고 그 물량들을 외국인하고 기관이 거의 다 가져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3일 연속 연기금하고 투신이 들어왔다는 거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가 된다, 지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투신하고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거는 분명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개인들이 좀 매도 했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고점에 물려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손실을 좀 만회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어떻게 흘러갈지 아직은 조금 불안한 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이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3일 연속 크게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3일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에는 조정을 생각하는 좀 분위기가 있지 않나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해드리지만 이 HLB는 절대 단타 종목이 아니죠. 단타가 절대 아니고요. 길게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정말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대신 자,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놔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재료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런 변곡점들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비중을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계좌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분명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한 상태에서 매수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이런 자리에서 또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 개인들은 확실하게 눌림목을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신규 매수를 통해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자리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이 완료가 되는 데는 수많은 변곡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다음 주에 이슈가 우리 서류 제출이라는 이슈, 그리고 빠르면 2개월, 늦으면 6개월이지만 이 2개월 동안에도 수많은 뉴스와 이슈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서류 제출 2개월 후에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빠르면 다음 주에 서류 제출이 된다 치면은 빠르면 9월에서 10월에 결과 발표가 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추가 매수라든지 비중을 늘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격 자체가 특별한 악재가 있지 않은 이상은 추가 매수라든지 비중을 늘리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7월에서 이 기간까지 기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7월, 8월, 9월 이렇게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계좌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7월, 8월, 9월 이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집중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때 거의 80-90%는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은 그 방향대로 쭉 흘러가기 때문에 그때는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기회는 7월, 8월, 9월 이때가 가장 기회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좀 기대를 좀 해도 되겠지만 HLB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 바이오주의 특징상 올라갈 때 가파르게 올라가지만 마찬가지로 내려올 때도 가파르게 내려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정말 크다. 그래서 멘탈이 잡기가 쉽지 않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이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흔들리십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세력들의 이제 개미 털기도 중간중간 시작이 될 텐데 이렇게 돼서 물량을 많이 뺏기거나 수익을 조금밖에 못 가져가시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을 하기 때문에 혼자서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여럿이서 같이 대응하고 같이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거는 소통방을 통해서 정보도 교환을 하고 신속하고 빠른 대응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소설 영웅문 아시죠? 소설 영웅문이 작가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제가 읽었던 거는 18권짜리였거든요. 보통 한 권에 한 250페이지 정도 되니까 곱하면 한 4천 얼마가 나올 겁니다. 근데 보시면 3677페이지 짜리입니다. 자료가 엄청 방대하죠?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사실 저도 여기 있는 거를 다 볼 수는 없어요. 다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시간이 날 때마다 천천히 보시면은 화면 설정부터 수식 관련된 부분, 어떻게 수식을 짜고 어떻게 자동으로 매매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용어라든지 수식을 만드는 법, 메뉴, 어떤 메뉴를 봐야 하는지, 아직까지 이게 어떤 표시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를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시간이 나실 때마다 조금씩 공부를 해 두시면은 정말 나중에 혼자서 매매를 하실 수도 있고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굉장히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기초부터 고급 설정 팁까지 전부 다 있어요.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페이지가 3600페이지가 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거든요. 물론 저희 구독자분들은 소통방에 올려놨기 때문에 이미 다 받아가셨을 거고,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분들은 띄움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전부 다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꼭 한번 시간 나실 때마다 틈틈이 좀 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모든 지표에 대한 설정 방법과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계속 주식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매매 자동화를 좀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은 수익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틈틈이 공부를 한번 해 보시고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자면은, 자, 신속한 정보와 대응을 원하신다면은, 자, 여기 보이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H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여러분들 자료라든지 키움증권 설명서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신 부분은 자, 자료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모두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문자로 자료를 보내드릴 거고요. H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소통방도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 소통방이 들어오시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제 전략 대응집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고요.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끼리 서로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혼자 외롭게 매매하지 마시고 방에 오셔서 즐겁게 친목 다지면서 매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소통방을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응 전략집을 매일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빨리 대응 전략집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소통방이고요. 자, 이 대응 전략집에는 여러분 최종 목표가 궁금하시죠? 최종 목표가와 구간별 목표가 그리고 구간별 매수, 매도, 타점은 물론 비중까지 제가 제안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가격대별 시나리오 및 대응 전략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료집만, 이 전략 자료집만 보신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대응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자, 보시면은 이 대응 전략집은 제가 작년부터 쭉 정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 6월이죠. 6월에서도 매일 정리를 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드렸고요. 자, 이번 달 같은 경우는 5일 것까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소통방에다가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정말 모두 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 고생하신 만큼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기분 좋은 한 주가 되었고요. 다음 주도 무척 기대가 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동안 정말 푹 그리고 즐겁게 쉬시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 힘 받아서 쭉쭉 올라갈 수 있도록 댓글로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기운 받아서 다음 주에도 쭉쭉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다음 주에도 HLB에 대한 정확하고도 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